중국농심배 대표선수 선발전 리친청 구단과 양딩신 구단의 바둑입니다. 중국 내에서의 랭킹은 양딩신이 3위, 리친청이 15위인데요. 요번에 중국에서 선발전은 어떻게 했냐면 랭킹 1위인 커제 구단, 6위인 미유팅 구단은 최근 1년간 세계대회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커제 구단 삼성화재배, 미유팅 구단은 몽백합배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바로 본선 출전권을 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즉 26위까지 해서 1위, 6위를 뺀 나머지 24명을 3조로 나눠 갖고 8명이 한주 8명씩 토너먼트로 해서 3명이 본선에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양딩신과 리친청이 있는 조에서는 양딩신이 가장 탑랭커예요. 양딩신은 첫 판에 자오천이 8단을 이겼고 두 번째 판을 탄샤오를 이기고 예선 결승에 올라왔고요. 리친청은 렌샤오 그리고 두 번째 판에 리시안하오를 이기고 예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두 기사는 98년생 동갑내기인데 양딩신은 이제 LG배 우승자로 유명한데 리친청은 그보다 먼저 5년 전에 TBRC에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결승 상대가 신진서 구단이었고요. 준결승 상대가 이세돌 구단이었는데 2016년에 리친청이 TBRC 세계바둑선수권 대회 거기에서 준결승에서 이세돌, 결승에서 신진서 구단을 이기고 우승을 하면서 중국에서 구단이 된 기사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강자라고 봐야죠. 특히 속기를 아주 잘 두고요. 속기를 둘때 아주 블루스팟을 엄청나게 두기 때문에 제가 별명으로 미친 블루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양딩신 구단과는 동갑내기지만 최근에 중국 내 자국 내 시합에서 거의 대국을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대국하는 건데 바둑 내용 같이 보시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혹시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흑이 리친청, 백이 양딩신인데 요게 올 초에 있었던 그 농심배, 농심 신라면배 신진서가 흑, 백이 양딩신. 그때도 백이 양딩신이었습니다. 그 바둑하고 수순이 똑같아요. 여기까지. 왜 여기서 흑이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두냐? 당시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안 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다 두면 백이 이걸 두고 그때 흑이 여기다 두면 일반적으로 많이 두는 거잖아요. 양이었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붙이죠. 이때 이렇게 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정석이에요.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이렇게 놓는 것도 정석이지만 지금 이 배석에서는 이 빵따냄을 하는 이게 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면 나가야 되는데 자, 요게 절묘해요. 축을 이게 딱 축이 안될것 같은데 이게 딱 축이 됩니다. 이거 신진서 구단이 설명해 주는 거 보고 아 이런 것까지 프로 기사들은 공부를 하나? 라는 생각을 당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양딩신 구단이 나름 연구해 놓은 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축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은 상대가 이렇게 두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흑일로 젖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흑일로 젖히면 진과 같은 수로 진행되는 게 싫다. 그래서 여기다 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붙이고 그때는 치바다인데 똑같아요. 밑으로 붙이나 치바드나 여길 젖혔는데 그때 양딩신 구단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둘 때는 요거는 맞아도 되니까 그때 신진서 구단이 양이역공을 했고요. 요때는 이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붙이는 이런 정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양딩신하고 신진서하고의 이렇게 양딩서와 신진서의 농심배 올 초에 있었던 2월 달에 있었던 농심배는 바둑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다음 판의 바둑입니다. 요것도 5대5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 흑이 유리하지 않아요. 그냥 5대5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뒀을 때 이번엔 양딩신 구단이 수순을 좀 틀어서 이렇게 밑으로 먼저 붙였어요. 헤딩하지 않고. 그랬더니 젖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특이한 모양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한 판의 바둑이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고 됐는데 요수는 요자리가 조금 더 좋았다고 하고 이수 여기 두고 여기 뒀을 때 요수가 조금 실착이라고 나와요. 그냥 따든지 하라는 겁니다. 따는 게 낫다는 거죠. 실전은 이렇게 두고 붙일 때이 막았는데 양딩신 구단은 어쩌면 이거 따주기를 기원했는지 모르겠어요. 따주기를 기대하면 이렇게 끊는 수가 있죠.
이렇게 다해서 못 칩니다. 잡혀요. 그러면 이제 이게 흙이 좀 나쁘죠. 끊기면 좀 나빠집니다. 이렇게 되는 바꿔치기가 되는 건데, 요게 이 약간 좋던가 비슷하던가. 아까보다는 그 실전보다는 백이 좀 낫다. 그런 건데, 이렇게 이으니까 흙이 더 좋아졌어요. 이 교환은 약간 꼼수. 약간의 꼼수. 뭐 0.5집 차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흙이 안 따고 이으니까 흙이 더 좋아졌어요. 여길 이으니까 할수 없이 이쪽을 이었고, 여기 보강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것도 마저 그냥 하는 김에, 내친 김에 하라는 겁니다. 이쪽이 뒷맛이 나쁘니까. 안 하고, 좌하기 두고요. 여기에 뒀을 때, 여기 그냥 삼삼에 들어가든지 걸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변 흙집이 커질 것 같다고 이쪽으로 붙이니까 귀에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변으로 내쫓아서 요거는 백이 약간 나빠요. 근데 약간 나쁘다는 그게 진짜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모아 모아 모아지면 큰 차이가 되잖아요. 그걸 잘하는 게 원래 리친청이라서 리친청이 전에 커제하고 창치배였나요? 천원전이었나요? 해서 두는데 초반 8강전인가 해서 만났는데 이런 걸 모아 모아서 한 70수 되니까 대마가 죽은 것도 없구냐 이런 거를 몇 집씩 모아갖고 서재한테 90몇 프로 승률로 만들어서 아주 떡을 만들어 놓고 그 초기에 이겼습니다. 백면수에 단면국으로 이겼어요. 그 정도로 리친청이 브루스팟을 잘 주는데 여기선 약간 실수했어요. 들여다봐 보는 게 조금 이득이거든요. 이걸 밀고 나오고 이때 이렇게 돼서 원위치가 됐습니다. 이제 흙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냥 5대5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도 조금씩 실수가 나와요. 여기 이런 수가 그냥 실수입니다. 뭐 이렇게 모양을 낼 이유가 없어요. 빨리 살아야죠.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제일 알기 쉽게 이렇게 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게. 뭐 뛰든지 젖히든지 여기서 뛰든지 젖히든지 빨리빨리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 끊어놓는 걸 보는 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붙였을 때 흙이 요거 아예 단수 쳐버리. 이건 받아야 되거든요. 이 대마가 위험하니까. 받고 그냥 이렇게 퍽 뚫어서 두면 이거 쳐서 먹을 여유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두고 흙이 이렇게 다치고 여기를 막으면 백은 이게 살아서 도망가야 돼요. 뭐 요거 하나는 칠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도망가야 돼요.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데를 두는데 이거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살았죠. 이 진행은 흙이 88% 우세입니다. 집으로 5.8집이나 우세. 엄청나게 우세한 거죠. 요 백의 실수가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고전에 뭐 조금씩 손해보다가 한 방에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양댕신 구단이 그렇게 안 두고 요 이렇게 받으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그리고 단수치고 이렇게도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단수치면 아까보단 승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게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도망할 때 쭉쭉 예, 밀어서 이거 공격하고, 삼삼 파는 거로, 아까 88%였죠. 이거는 84% 정도. 집도, 아까 5.8집이었다면, 이건 4.8집 정도? 흙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크게 우세하죠. 흙은 연결되어 있고, 얘 아직 조금 미생인감이 있고, 여기도 조금 뭔가, 약간 찝찝한 게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씌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붙이고, 젖혔을 때, 이 젖힌 수가 또, 약간, 실착입니다. 여기서도 빨리 여기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연결하면 흙이 이렇게 백이 여기 붙여서 끼우는 건안 돼요.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잡히니까 탈출하는 모양이 되는데 이게 아예 연결만 되면 80% 승률은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한 점을 공격하는 건데 하변에서 다음에 이제 좌상기를 지키면 요거 하나 끊어놓고 그리고 좌하기에 다가서고 씌워서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여전히 흙이 한80% 정도. 그러니까 요건 조금 더 줄었겠죠. 아까 84가 4집 반이었으니까 요거는 3집 반 정도? 그 정도 우세한 그런 바둑입니다. 실전은 이거를 안 끊고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서 그냥 막고 끊었을 때, 단수를 쳤을 때요. 여기서 이게 좀 그냥 한게 약간은 손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조금은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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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이어야죠. 여기 양단수니까. 이을 때, 하변, 이 대만 살아야죠. 이거 아직 못 살았으니까. 살면, 2점 잡고,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이게 거의 5대5. 실전은 어떠냐? 실전도 거의 5대5입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리친청 이걸 연결 안 해놨잖아요, 아직. 지금 물론 요 두점 잡는 거, 요한점 잡는 거로 연결은 됐지만 이렇게 돼서 구수로 두 점을 잡는 모양이 돼서는 이거는 5대5의 진행입니다. 크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추격하자마자 양댕신의 실수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여기가 안 끊기죠. 여기 밀어놓고 여기 둬도 여기 젖혀서 끊기는 게 없잖아요. 여기 받으면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5대5인데 그냥 드는 바람에 여기를 밀고 받을 때 이으니까 끊기죠. 밀면 끊깁니다. 그래서 연결했다가 이 다가섬을 당해서 다시 흙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꽂혀서 아변에서 살때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못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두고 좌상기에 이제 흙이 들어가면서 이게 살짝 우세한데요. 지금 우세한 거는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약간 우세한 정도예요. 약간. 뭐 그야말로 0.1집. 그러니까 이게 우세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정도의 우세인데 여기 끊었을 때 백이 잘못 떴어요. 여기선 무조건 여기를 늘어야 돼요. 이 자리를 늘어야 돼요. 그리고 젖혀서 호구치면 바로 패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패를 하는 거로 뭐 이런 패감이 있으니까 패는 흙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패를 따낼 때 백은 패감이 없으니까 이거 둬도 빵 따내면 결국 여기 지켜야 되고 흙이 이렇게 지키는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 이건 거의 5대5가 그냥 그러니까 거의 5대5로 유지돼. 흙이 약간 좋긴 좋은데 거의 5대5라는 거죠. 실전은 이 아래로 젖히는 바람에 이거 단수를 맞아서 이렇게 쭉쭉 미니까 이 실리를 뺏기면서 흙이 선수로 살았어요. 뭐 지금 받았으니까 백의 선수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선수로 여기 좌상기를 살면서 흙이 지금 확실하게 우세해졌는데요. 여기서 귀의 뒷맛을 노리고 하나 삼삼 응스타진을 본 거죠. 이렇게 하나 여기까지 기분 좋거든요. 그리고 여길 뒀는데 사실 이수로 그냥 집으로 닦았어도 됩니다. 이렇게 밀고 이렇게 두면 살아야 되거든요. 얘가 그때 이거 한점 잡아먹으면 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기 전에 이거 하나 정도는 선수할 수 있고 살면 그때 이제 이렇게 어깨 짚고 두는 이런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건 다시 흙이 80몇 퍼센트 승률로 한 서너 집 반, 세집 반? 요 정도 우세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중앙부터 두니까 백이 여기를 안 받아주고 어차피 귀 파이는 거랑 변 지키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여기를 지키면서 바둑이 다시 미세해져 가요. 근데 아직은 흙이 살짝 좋은데 살짝 좋아요. 여기에서 끼운 수 같은 게안 좋았거든요. 흙이 위로 이었으면은 흙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위로면 이거 끊어잡는 건데 단수를 칠때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걸 당하니까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나가질 못해요. 이쪽 때문에 할때 이것도 선수죠. 여기 한칸 뛰면 얘 속점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단수 치면 패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패싸움을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따내고 요거 하고 패싸움을 하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 패감을 잘못해서 이거 땄는데 손을 빼면 이거 빠져 귀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패싸움하기 전에 이거 귀를 먼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따내면서 패싸움인데 흙이 많이 좋습니다. 흙이 한80몇 퍼센트 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끼우거나 이런 게좀 잘못된 거죠. 귀 사활을 잘못 본게 아닌가 싶어요. 실전은 이렇게 돼서 조금 미세해졌어요. 그래도 미세해졌어도 아직은 흙이 좀 좋은데 여기서 여길 가고 여기 이 장면에서 이거 따낸 게 조금 의외입니다. 뭐 따내는 거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지켰을 때 그냥 끝내기를 하면 이게 한90% 승률에 한 3집쯤 유리합니다. 많이 끝나가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두는 여기 끊는 게 있거든요. 여기 나오면 잡히니까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그럼 단수 치고 따내고 이렇게 돼 여기 선수로 이득을 보고 그냥 이거 한점뭐 이런 거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붙일 수도 있고 이런 끝내기라면 흙이 무난하게 이겨 있는 그런 바둑인데 이거를 갑자기 여기를 젖혀서 패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귀가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패싸움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태까지 유리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패싸움이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패싸움이 굉장히 복잡한 게 없겠는 게
싸움 도중에 여기에 끊기거든요. 그럼 이대마도 못 살아있는 게 있어요. 횟감은 서로 많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를 리친청 구단은 횟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횟감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백도 횟감이 많아요. 또 이게 그냥 단패가 아니라 이쪽도 이단패지만 패를 이긴 다음에도 흑이 바로 패를 못 만들고 또 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걸려있는 이단패라 패싸움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패싸움을 하는데 이 패는 양보하는 쪽이 집니다. 여기서 패싸움을 하는데 패싸움에서 양보하는 쪽이 진다가 결론이에요. 양보하면 안 돼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여기 두고 이렇게 돼서 마치 흑이 약간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직은 몰라요. 여기 패를 따내고 이 단수 쳤을 때 백이 패를 안 받을 수 있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백이 유리하다고 인공이 중간에 얘기했던 것도 그냥 다 5대5고 패를 양보하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패를 양보하고 이렇게 빠진 수가 패착입니다. 이수로 백이 이길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기선 계속 패싸움 해야 돼요. 횟감이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따고. 물론 흑도 여기 횟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면 여기 있잖아요. 횟감. 그리고 따고. 이거 젖히면 받고요. 따면 여기 있는. 이거 이길 수가 없죠. 단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를 갖다 늘어진 패싸움을 계속하면 지금 이 바둑은 누가 이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패싸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거. 지금 이 패를 만약에 이렇게 굴복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 흑이 이거를 굴복을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빠져서, 넘는 거 방지하면, 얘네도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쪽을 깎으면, 집으로 만들면, 백이 이겨요. 미세한 바둑이기 때문에 패를 이기는 쪽, 이 이기고 패를 굴복하면 지는 건데 양딘신이 여기서 패를 굴복하는 바람에 이제는 이기기 힘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패를 안 들어가고 여기서 좀 득을 보면서 패를 들어가니까 여기를 패를 땄는데 이걸 둘때 이거 두면 안 돼요. 여기 이어서 이만큼의 흑집이 생기면서 요거 먹은 거로는 안 됩니다. 얘네 죽었잖아요. 얘도 죽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받았어요. 그리고 패를 따내니까 여기를 패를 이었는데 패를 또 굴복했죠. 패를 또 굴복했잖아요. 그래서는 흑이 이겼습니다. 여기 있고 이제 끝났어요. 자, 여기 나온 거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뒀는데 흑보로 이렇게 양보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이걸 받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패다 죽으니까 이렇게 둬서 넘어가겠다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둬도 돼요. 이렇게 둬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넘어가겠다. 중앙은 좀 들. 여기 끊는 거는 요게 선수니까 이렇게 둬서 이렇게 선수라서 여기서 산다 이거죠. 양보해 달라고 양딘신이 욕을 한 건데 리친청이 웃기지 마. 내가 왜 양보해? 그리고 여기 미니까 여기 패를 따면 여기 꽉 막혀 여기 엄청난 집이 생기거든요. 받았죠. 이때 여기 차단해서 이두 점을 잡아버리니까 여기도 집이 꽤 커요. 네 집, 다섯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이 났습니다. 여기서만 11집. 패를 굴복당한다고 해도 네 집에다가 11집이 여기서 났어요. 아까 넘어가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쪽 100집 끝내기 여기 껴붙이는 거까지 감안하면 이게 15집 가까이 되는 큰 끝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넉점도 잡았잖아요. 여기 조금 보태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 다 받은 다음에 여기를 버텼는데 지금 문제는 2대마도 못 살았어요. 요거 잡은 게 버틴 거거든요. 여기를 찌르고 요렇게 둬서 넘어와 살겠다고 한 건데 여기서 리친청이 아주 복수를 둡니다. 이 자기들도 패가 지면 이거 따먹히는 건데 패를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쪽 대마를 잡자는 패감이 있다 이거죠. 흑은 이거 잡히면 14집이 손해보는 거라 엄청 손해거든요. 패 들어간 게. 그것보다 더 크죠. 이쪽에 100집 생긴 것도 있으니까. 근데 한 17집쯤 손해보는 건데 패를 들어가 놓고 이 백대발 잡자는 횟감을 쓰는 거예요. 이거 굴복하면 여기 이어서 그야말로 꽃놀이패가 된다는 거죠. 백이 횟감이 없어요. 여기 계속 버티는데 횟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두고 다 자체 횟감으로 서로 간에 자체 횟감을 쓸 때까지 쓴 다음에 여기다 쓰고 패를 따니까 여기서 횟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요. 지금 이만큼이다 죽은 거거든요. 이만큼이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던진 건데 만약에 여기서 좀 손해지만 이런 패감을 쓰면 어떻게 되냐? 따버립니다.
이걸 패를 따면요, 이렇게 둬서 이게 다 죽었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따면 이렇게 나서 5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는 패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약간의 손해 같은 거는 지금 한국이 시급하니까 쓸 수도 있는 패감인데 패감이 없어요. 그건 여기 이 패감은 안 바뀌죠. 빵 따냈고 이거 하면 이쪽으로 패를 갈아탈 테니까 안 바뀌긴 할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백은 패감이 없어서 이 장면에서 패감이 없어서 돌을 거둔 거다. 리친청 구단이 드디어 농심배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사, 중국 기사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대진표입니다. 체코하고 리시아나우하고 여기 리친청 렌샤오하고 해서 리친청이 렌샤오를 이기고 리시아나우를 이기고 양딩신을 이긴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랭킹 3위 양딩신이 떨어진 거는 아쉽지만 여기 댓글에 보시면 리친청의 속기에 기대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리친청이 이번에 중국 농심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랭킹이 낮아요. 그런데도 이런 리친청의 속기에 기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리친청이 속기를 얼마나 잘 두는지 중국 바둑 팬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저도 가장 걱정되는 게 요번에 올라온 중국 선수들 중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리친청이 제일 걱정됩니다. 어쩌면 농심배 같이 1시간짜리 속기 바둑에서는 리친청이 양딩신이나 굿즈아보다 더 셀지 몰라요. 리친청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